안녕하세요. 짐벌인간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현재 정말 너무도 많은 분들이 지윤테크의 차세대 원핸드 짐벌인 위비레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위비레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열망했던 작고 콤팩트한 무게 외형의 2470 GM, 오디 마크3, 그리고 궁극적으로 파나소닉 S1과 2405 렌즈까지 장착이 되는 1kg 미만의 원핸드 짐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브랜드들 외에도 강력한 동영상 머신이 있더라고요. 바로 후지필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지 XT3입니다. 후지 XT3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나소닉 S1이 출시되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경우는 삼성 NX1의 후속으로 점찍었었던 동영상 머신입니다. XT3 같은 경우는 1.5 크롭바디에서는 최초로 4K 60프레임 사둘형 10비트가 내장 SD카드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후지 XT3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 그리고 최첨단 고성능 동영상 머신이 후지 XT3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후지 XT3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위비레스에 후지 XT3 그리고 어떤 렌즈까지 장착이 가능한지, 장착이 된 렌즈의 실제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후지 필름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후지 유저분들을 위한 XT3 위비레스에 어디까지 장착해봤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후지 XT3 위비레스에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위비레스가 있고 우선 카메라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트에 장착을 하고 첫 번째 세팅, 네, 하늘을 보는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게요. 끝났고 그 다음 정면을 보는 세팅, 뒤로 쏠리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풀어서 앞으로 조금만, 네, 끝났습니다. 조여주세요. 그 다음은 수평이죠? 자, 왼쪽으로 쏠리네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렌즈가 커도 워낙에 위비레스가 장착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충분히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닝축. 패닝축은 몸에다가 딱 붙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죠, 이 축이. 이 부분을 풀어서 앞으로 조금만, 네,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 후지 XT3와 165F2.8 렌즈는 지금 16mm에서 완벽하게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터 파워 설정을 해야겠죠? 모터 파워 같은 경우는 저는 레벨에서 하이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로 변경이 됐고,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로우 앵글로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로우 앵글로 했을 때 제품이 떨리거나 꺼진다 그러면은 세팅이 잘못됐거나 모터 파워 설정이 잘못됐거나 고장이 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후지 XT3와 165 렌즈가, 네, 문제없이 구동이 가능합니다. 버텍스 모드, 버텍스 모드도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사실 파나소닉 S1이 장착됐다면 후지 XT3와 165 렌즈 같은 경우도 큰 문제없이 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지 XT3와 165 F2.8 렌즈 같은 경우는 위비레스에 너무나도 가볍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로우 앵글 완벽하고 또 버텍스 모드도 가능했어요. 165 F2.8 렌즈가 장착이 되었다면 그 이하의 줌렌즈, 단렌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비레스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팅되는 모습은 보여드릴게요.
자, 세팅과 운용되는 모습은 모두 확인하셨을 거예요. 최소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후지 XT3의 렌즈들은 UV-Less에 완벽하게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팅이 됐다 그래서 꼭 스테빌라이징 성능까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후지 XT3 각 렌즈 UV-Less의 실제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가 후지 유저분들을 위한 XT3 UV-Less의 세팅 그리고 실제 스테빌라이징 리뷰입니다. 우선 XT3 같은 경우는 UV-Less와 USB-C 포트가 존재하지만 아직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펌웨어로 개선이 된다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이 연동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XT3 165F2.8 렌즈와 같은 고성능 렌즈가 이 가벼운 UV-Less에 완벽하게 장착되고 세팅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본 영상이 후지 XT3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